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1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말씀으로 강해하면서 또 저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라고 하는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이죠. 하나님 우리의 근본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이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다 약하고 죄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이것이 영적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보상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 살아야 하는 사명은 무엇이냐, 이건 늘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예정하셨다. 아예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것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창세전부터 부르시기로 예정하셔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늘 내 삶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70년대 초반에 아내와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돈이 없으니까 제 누님한테 600불을 구워가지고 왔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600불 구워가지고 와서 미국에 와서 운전 배우느라고 운전할 게 200불 줬어요.
결국은 떨어졌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 미군 부대에 가서 접시 닦기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웨이터 노릇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독일 할아버지가 엄격한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백화점에서 시계 수리를 다 맡아다 고쳐다 주는 거예요. 지금은 배터리 시계가 좋아서 고장이 안 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한 번은 시계를 고쳐야 돼요. 물이 들어가거나 뭐 고장이 나거나 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시계 수리 일이 많았습니다. 독일 할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훈련을 받고 기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시계 수리 담당을 하고 보석상에 들어가서 시계를 맡아서 수리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해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뭐냐?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같은 기술의 일이라도 노동이 아니고 머리를 손으로 하는 일이고 넥타이 메고 하는 일이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신학을 거의 뭐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피바디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시간, 공간을 활용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해서 음악사역으로 신학으로 이렇게 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제가 뒤를 돌아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처음 와서 고도 자동차도 고물 자동차 67년도 쉐보레에서 이 차가 고물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서요. 한 번은 국회의사당 그 바글바글 안 돼서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데가 있었어요. 이 와이퍼가 말이 듣질 않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미국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울면서 차 속에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1번째 이사를 했는데 그 집집마다 제가 기도한 장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그때는 어디서 기도했다, 어디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조심스럽게 제가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차 속에서 기도에 몰두하다가 이 차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실하게 간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석 계통으로 시계와 보석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워싱턴에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 옆에 보석상이 있었는데 그 보석상이 주인이 강도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미망인이 그것을 하소. 미망인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저보고 시계 고쳐달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계 보석 같은 거를 제가 다뤄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사래. 그래서 제가 인계 받았어요. 아주 싼 값에. 그래서 했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 잠깐 전두환 정권인가 그때 막 초기 때인데 그때 한국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생한테 형 도둑이 와서 싹 쓸어갔어 그래요. 아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힘들게 들어와서 했는데 그것이 싹 쓸어갔어. 예. 그런데 와보니까 진짜 싹 들어왔어요. 에어컨 기선 그 자리를 뚫고 그걸로 들어와서 싹 들어갔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모든 아이템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아이템마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보험회사에다가 그 신청을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제가 산 값에 3배를 주더라고요. 3배를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살 때 금값이 온수당 그 당시 온수당 300불이었는데 아프간이 소련의 아프간을 침공했어요. 그때는 아프간하고 소련하고 싸우는 때예요. 소련이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3배에 떴어요. 온수당 300불 하던 것이 온수당 900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을 그렇게 쳐주니까 3배로 올려서 저를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랬어요. 이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게 승리가 됩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시계 사업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해서 음악 사역자로 30년, 성경 강의자로도 거의 36년, 5년을 거했죠.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콤비가 맞아서 신나게 지구촌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동훈 목사님은 한국 가시고 저는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사건도 많았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보지 말고 지금 형편에 쫄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걸 붙잡고 이걸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그걸 가지고 나가 목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3년 만에 건물을 사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저는 은퇴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확고하게 좀 믿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우리 누님이, 그 누님이 목사 부인인데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한 달 전에 천국 가셨어요. 근데 60년대 초에 목포에서 목사 안수를 우리 매부가 받으시는 그때 그 옛날이죠. 60년대 초에. 근데 우리 누님이 그때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가 둘이고 그러는데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구워가지고 간신히 여비를 마련해서 서울역에 갔더니 사람이 인산인으로 도저히 뭐 어떻게 기차를 탈 엄두도 못 나겠더라.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아이는 둘을 안고 있는데 어떤 가는 사람이 아줌마 어디 가요? 목표를 가는데 표를 살 수가 없었는데 뭐 이렇다고. 그러니까 돈 줘요. 내가 사다 드릴게. 그러니까 순진하게 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경찰이 그 사람을 끌고 오더래요. 아줌마 이 사람한테 돈 줬어요. 그렇다고. 목표 가는데 돈. 바보 같은 아줌마 이런 도둑한테 돈을 주면 어떡하냐고 띠켰다고. 아 그러시더래. 그럼 나는 어떡해요 그랬더니 나 따라와요. 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뚫고 뚫고 들어가서 그 기차에는 기차 객원들이 타는 데가 있고 맨 뒤에는 경찰만 타는 데가 있잖아요. 그 경찰 타는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공짜로 타고 갔대. 돈도 다 돌려받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경찰들이 와서 이 아줌마 누구야? 아이 그 바보 같은 아줌마 돈 뺏겨가지고 내가 데려왔다고. 그래서 자기는 좋은 기차 타고 목포 갔던 얘기를 우리 집안에 믿음의 얘기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사도행전 얘기를 들어보면 아름답죠. 사도 바울은 목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정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막 말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장 그 이후의 얘기들입니다. 죽어도 나는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가자마자 말대로 잡혔어요.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보호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천부장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죄수로 묶여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면 군사 로마 군대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아,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황제한테 상소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를 보호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이라는 말은 딱진 붙었지만은 로마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그 황실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이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요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맏아들이 되게 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맏아들의 사명을 주셨다. 맏아들은 뭡니까? 그 가정에 맏은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과 사명.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쓰는 걸 보면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봅시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입니다. 에서가 장남이죠. 법적으로 따지, 그 당시 관례로 따지면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그 뜻대로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인생을 보면 야곱의 삶이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문제투성이고 씨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 요셉을 잃고 눈물로 야곱은 살았어요. 눈물로 살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눈물의 삶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라고 우물가에 잡혔다 종살이라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도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야곱은 맏아들이 아닌데 결국은 맏아들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은 열두 형제 중에 막내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은 11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했어.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을 잃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정이 전부 애굽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게 향유하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루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고 애굽으로 온 요셉이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건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자기의 씨에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때 부활해서
부활해서 왕국을 이룰 때에 그때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 속에서 자기 민족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후에 우즈벡에 가서 우즈벡에 현지인들을 복음화시키고 또 워싱턴에서 유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은 이 근방에서 또 한 시간 거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는 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뭐 하느냐? 은퇴하면 대학에 다 은퇴하면 골프 치릅니다. 낚시질 다닙니다. 저도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골프 칩니다. 매일 낚시질 다닙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골프는 뭡니까? 조그만 홀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게 골프 아닙니까? 그거 집어넣느라고 애쓰는 걸 보면 저는 처량해 보이죠.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데 그 홀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골프를 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그걸 전해주라고 영적인 골프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예. 낚시 다니는 건 뭡니까? 낚시를. 영혼 구원의 낚시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현대 문명을 발휘해서 카톡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로, 저 남미로, 한국으로, 저 소련으로 똥 누르면 막 갑니다. 거기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예. 영혼 구원의 고기를 잡는 거. 이게 낚시질입니다. 예. 그것이 저의 오늘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주셨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나를 때가 되니까 불러주셨다. 나를 예수 믿는 것으로 의롭게 해주셨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로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 이 말이 얼마나 예 파워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 확신을 가지고 낚시질도 영적인 낚시질도 하고 영적인 골프도 치고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는 특별히 국가에 대한 한민족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나 근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한국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들이 적용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상과 이념이 복음을 초월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나갈 길은 철저한 한미동맹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철저한 동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동방에 빛나는 등불이다. 그런 거는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나를 맏아들로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